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허리 통증 완화에 되게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이제 맨몸으로 하실 수 있는 거랑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 스트레칭은 장요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스트레칭이고요. 먼저 장요근은 그러니까 뼈, 척추에 붙어서 그리고 대퇴골두 소전자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오래 장시간 앉아 있거나 하신 분들이 되게 이 부분이 타이트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 앉아서 업무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스트레칭 같은 거를 운동 전후나 아니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되게 수시로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일어서시고요. 아, 네. 여기로 일어설까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네. 한쪽 네. 오른쪽 무릎을 네. 네, 세워서 앞쪽 90도 위치 네. 시켜주시고 여기 만약에 무릎 각도 90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쪽 다리가 90도 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뒤쪽 다리도 처음에는 90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처음 자세 잡기는 가장 쉬우실 네. 거예요. 네. 90도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지하고 있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 밑에 살짝 수건을 받쳐주셔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먼저 앞에 정면 보셨을 때 골반 뼈 한번 만져봐 보실까요? 여기요? 네. 네. 골반 뼈를 만졌을 때 지금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제 느낌에는 네. 왼쪽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왼쪽을 왼쪽이 그러면은 올라가 있어, 확실히. 네. 네. 조금 왼쪽이 올라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골반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실게요. 앞쪽에서 봤을 때. 이거 확실히 이렇게 돼 있네? 네. 일직선이 되실 수 있게 이거를?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다리를? 힘을 먼저 쓰시면서 그때 골반이 이쪽으로 빠지시면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궁금한 게 이거 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약간 바깥쪽으로 빠져도 되나요? 앞발이? 바깥쪽 약간 안쪽으로 거의 11자 느낌으로 11자 두신다고 느낌? 네, 생각하시고 그때 무릎이 그 대신 안으로 들어오거나 너무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무릎, 발목 일직선상 유지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체중심을 왼쪽 힙에다가 실어주시고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복부 몸통 쪽으로 살짝 꼬리뼈 당기면서 네. 무릎 앞에 손을 이렇게 포개주세요. 네. 네. 양손을 포개주시고 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앞으로 체중심 이동하시면서 네. 오른쪽 네. 허벅지 앞쪽 그리고 뱃속 안에서 뭔가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포인트 골반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드시지 않도록 네. 밸런스 그대로 잡으시면서 이동하실게요. 네, 호흡 내쉬고 그때 허리 꺾이지 않게 꼬리뼈는 계속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써주시고 네. 네, 조금 더 끌어당기는 힘 상체 각도 앞으로 숙여서 네, 허벅지 앞쪽 뱃속 안에서 뭔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나요? 네, 여기서는 느껴져요. 네네, 잘하셨어요. 다시 천천히 뒤로 백 하셔서 네. 여기 하시고 이번에는 체중심 뒤로 이동하시면서 상체 네. 상체 앞으로 숙여서 네. 왼 다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네. 다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네. 체중심 엉덩이 그냥 뒤로 앉아주세요. 이렇게 쭉 아니, 앉으셔서 네, 앉으셔서 와, 큰일 났다.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네. 스트레칭 하실 수 있게 이 상태에서 네. 가능하시면은 머리부터 꼬리뼈 일직선 유지하신 상태로 호흡 들이마시고 네. 내쉬는 호흡에 상체 각도만 앞으로 숙여주실 거예요. 발끝은 이렇게 네, 발끝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발끝 잡으시면서 네, 이건 허벅지 뒤쪽, 엉덩이 뒤쪽 다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좋아요. 다시 천천히 처음 자세 취해 주시고 네, 90도 만들어 주시고 네. 앞에서 보셨을 때 네. 일직선상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체중심 거울 봤을 때 골반 네. 높이 네. 지금 왼쪽 엉덩이 조금 더 아래로 누르는 힘 써주세요. 네. 네, 호흡 들이마시고 네.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몸통 당겨주시고요. 네,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쪽에 무릎 각도가 조금 더 앞쪽으로 치우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셨을 때 엉덩이 틀어지지 않도록 일직선상 유지해주시고 복부는 몸통 쪽으로 더 당겨주실게요. 허리하지 심해지지 않도록 네. 네,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체중심 뒤로 이동하시면서 엉덩이 뒤쪽,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늘려주시기. 이렇게요? 쭉, 네, 상체 앞으로 숙여주시기. 와,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세운 상태에서 각도 구부리는 게 안 되시면 진호 선생님처럼 그냥 등을 말고 더 뻗어내시려고 하시면서 이때 꼬리뼈가 말리지 않도록 살짝 오리궁뎅이 해주는 느낌만 주셔도 더 많이 네. 늘어나는 느낌 드실 거예요. 가능하시면 네. 발등, 네. 몸통 당겨주시고 네 다시 천천히 네. 풀었다가 이번에는 네. 맨몸으로 하실 수 있는 동작 보여드릴고요. 네. 반대쪽 마저 할까요? 아니면 네. 네 반대쪽 다리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힘드네요 되게. 네. 스트레칭 잘 안 하시나 봐요. 되게 힘드네요. 와. 네. 상태에서 네. 발 평행하게 놓으시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네네. 이게 무게중심이 약간 바깥쪽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여기 허벅지가 되게 아픈데 네. 정상인 거예요? 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려고 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다리 자체가 네. 여기는 지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비어있잖아요. 네네. 약간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무릎은 바깥으로 벌리는 힘을 쓰되 몸통은 계속 세우려고 정렬을 네.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상태에서 복부 몸통 잡으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에 무릎 각도 네. 네. 천천히 체중심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이때 아마 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상체가 네. 반대로. 아, 반대로? 네. 상체는 더 왼쪽으로 네. 오려고 하시고 다리는 더 오른쪽으로 열어주려는 힘을 써주세요. 네.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여기 여기 쭉 오실게요. 복부 몸통 당겨주고 골반이 앞으로 밀리시면 안 돼요. 아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 안 되고? 네. 꼬리뼈 더 몸통 당겨서 여기. 네. 그 상태에 상체 각도만 앞으로 숙여주실게요.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뒤로 체중심 이동하시면서 상체 앞으로 숙여서 네.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까지 다 네. 늘려주실 수 있게 쭉 상체 숙여주실게요. 이때 등이 말리시면 말리신 상태로 그냥 하셔도 되시고 항상 느낌만 네. 허리를 더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는 힘 쓰시면서 네, 네. 네 좋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한 번 더 하네요. 네. 골반 정렬 먼저 잡고 출발. 골반 정렬 잡고 골반 오른쪽 다 아래로 누르는 힘 오른쪽 약간 아래로 누르고 좋아요. 네.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앞으로 그때 골반이 지금 오른쪽이 더 앞으로 빠져 있어요. 아 이렇게 맞고 네 좋아요. 정렬 잘 잡으셨고 무릎 살짝 바깥으로 여는 힘 네. 그때 골반 너무 밀어 쓰는 거 아니고 복부 몸통 당기고 네.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상체를 앞으로 네. 복부 조금 더 당기고 상체 앞으로 숙이는 느낌 네, 네 좋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숙여서 스트레칭까지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쭉 숙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일어나서 네 잘하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네. 제가 지금 되게 뻣뻣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어디 그리고 쪽에? 네. 사실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장성 운동이잖아요.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렬 잡고 이러면서 계속 버티는 등척성 계열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다른 느낌으로 되게 당기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칭 안 하던 부분까지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니까 되게 시원하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약간 숨차고 보이시죠? 숨차, 네. 맨몸으로 해도 이 정도 네. 효과를 정확하게 네. 자세로 하시면은 네. 이렇게 진우 쌤처럼 느낌이 정확하게 오셔야 되시거든요. 좋다. 지금 되게 시원해요. 지금 사실. 네. 그리고 괜찮네요. 네. 네. 매일매일 해주세요. 진우 네. 쌤도 이제. 네. 네.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폼롤러로 네.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진우 선생님 머리 이쪽으로 오시게 네. 누워주시고 폼롤러를 네. 엉덩이 밑에 청골 부분에 딱 대주세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살짝 네 구부러져요. 네. 이 정도? 상태에서 목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 아래쪽에 힘주고 폼롤러 양쪽 옆을 처음에 잡아주실게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접어서 몸통 쪽으로 끌어당겨 주실 거고요. 네. 오른 무릎을 접어서 몸통 쪽으로 당겨주실 때 거울 옆에서 보셨을 때 허리가 확 꺾이지 않도록 복부는 몸통 쪽으로 마셔야 되고
골반에 올라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써주셔야 돼요. 네. 오른쪽 엉덩이 아래를 누르는 힘 쓰셨어요?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르는 힘 쓰시면서 무릎은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꼬리뼈 몸통 맞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발끝을 더 멀리 뻗어내려는 힘을 쓰세요. 네. 복부 안쪽에서 뭔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나요? 네, 많이 느껴져요. 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다리 교차해서 네. 교차, 다리 교차? 다리 반대? 이렇게요? 네. 반대 다리 호흡 내쉬고 네. 천천히 무릎 몸통 쪽으로 당겨주시고 아마 하실 때 분명히 끌어당기는 다리 골반이 확 올라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올라가지 않게 엉덩이 아래로 누르는 힘 써주시는 거. 아, 끌어당기는 쪽의 엉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쪽을 다 느끼실 거예요. 욕심 많으니까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허리가 아치 커브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복부를 계속 네. 몸통 쪽으로 당겨주는 힘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네. 허리 커브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복부를 계속 몸통 쪽으로 당겨주는 힘, 다리는 허벅지 앞쪽, 뱃속 안쪽 근육까지 늘어날 수 있게 발등까지 쭉 뻗어내는 힘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교차해서 두 번만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 천천히 당겨주시고 쭉 당겨주시고 당겨진 다리에 엉덩이를 내리라는 거죠? 네. 이 골반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실 거예요. 여기 살짝 이거를... 내리는 힘 써주시고 발 열리는 거는 무릎은 살짝 안으로 다가가주고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복부 몸통 말면서 허리 꺾이지 않도록 허벅지 앞쪽 다 늘려주실게요. 다시 반대 교차하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무릎 몸통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실게요. 앞면을 늘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허벅지 앞쪽 늘어날 수 있게 복부 몸통 당기고 다리는 더 내리는 힘 써주고 쭉 뻗어내는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 연결로 엎드려서 지그시 그 부분을 자극해서 풀어주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네. 그대로 엎드려주세요. 아, 이대로? 네. 네. 와! 많이 힘드세요? 아, 되게... 네. 쉬울 줄 알았는데 힘드네. 상태에서 네. 지금 골반 위쪽에 살짝 대주신다고 골반 위쪽에? 네, 골반 빼서 바로 위쪽에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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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네. 그냥 가볍게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실게요. 네. 그때 엉덩이 꼬리뼈가 말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반대로 누르는 힘 써주실 거예요. 치골을 바닥으로 네. 네. 이 부분이 더 늘어나는 느낌 받으실 거고 네. 그 상태로 지그시 눌리는 느낌 드시나요? 네. 거기서 호흡을 그냥 편안하게 10번만 해보실게요.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내쉴 때 아마 그 부분이 쫙 가라앉으시면서 폼롤러에 더 지압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시, 네. 천천히 호흡 두 번,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네, 호흡 내쉬고 열 번만 해주세요. 네. 그냥 텐션 풀고 이왕 하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그 부분을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네, 다 하셨으면 팔을 바닥에 짚으시고요. 네. 네. 그 상태에서 팔 좀 더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네. 그 상태에서 상체 살짝 일으켜서 네. 배를 늘려줄 거예요. 누르는 힘 써주고, 네. 상체 들어서 턱끝 당겨 시선 천장. 진우쌤처럼 많이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올라오셔도 되시는데 팔꿈치 살짝만 구부려볼게요. 네. 조금 한 요 정도만 네. 내려가셔도 이 부분에도. 정확하게 압이 오실 거고 체중이 이쪽으로 실어질 수 있도록 살짝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홈롤러를 밀어내는 힘 쓰시고 그리고 상체는 들어 올리는 힘. 다시 천천히 다운하시고 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진우쌤. 네, 천천히 일어나시고 많이 힘드셨나요? 쉽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네, 드셨어요? 근데 되게 네. 시원하고 네.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장요근 푸는 방법 총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신 거는 이제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맨몸으로 뭐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하고 난 후,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사무실 퇴근하시고 하실 수 있는 운동 알려드렸고, 그리고 폼롤러가 집에 있으시면은 아까 폼롤러를 활용해서 무릎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 뭐 교차로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렬 맞춰주시는 거 항상 포인트. 그리고 아까 엎드려서 그냥 지그시 누르고 풀어주는 거는 그냥 호흡만 잘 해주시면은 이쪽 부분이 이완되는데 되게 효과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서 허리 요통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네, 같이 연습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 친절하게 답변 해드릴게요. 아 뭐야? 해봐요 빨리 보고 있을게요. 보고 있다고? 나를? 내가 지금 카메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카메라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나 못하겠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꾹. 알았어. 눌러주세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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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됐죠?